휴파이크 버릴게요. 신한 이야기 골드를 뚫기 위하여 그동안 숨겨왔던 비장의술을 꺼내기로 결심한 휴지. 그것은 바로 하이퍼차지 궁극진화 초진심 모드로 들어간 무적의 듀오. 처음에는 하이퍼차지를 허무하게 많이 날리기도 했지만 결국 골드 승급전 마지막에서 멋진 모습을 통해 결국 골드에 입성. 그는 과연 이번 시즌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런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자, 브롤패스도 시즌이 끝나가지고 또 새로운 보상들이 마구마구 도착했네요. 오호, 14개! 바로 까봅시다. 아, 진짜 지난번에 100개 까면서 느꼈는데 이게 희귀가 많이 나온 게 정상이긴 하지만 전설이 나올 확률은 사실상 50개당 하나가 약간 국룰인 것 같긴 해. 하지만 오늘 전설 각 나왔어. 예. 아니, 그래도 아, 신화 하나 정도는 오케이. 그렇지. 봤죠 여러분들. 영웅이 벌써 나왔잖아. 여기서 신화 한 번? 너무 노양심이죠? 죄송합니다. 자, 초익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거는 뭐겠어요? This is 신화. 신... 그렇! 어, 잠깐만, 이거 진짜 신화가 나오냐? 아, 14개밖에 안 되는데 신화가? 오, 바로 전설각까지 샵 샵. 아, 괜찮아. 신화도 와. 핵이득이지. 얍! 스캔 나오! Nope. 아, 그래도 뭐 이게 스타드로까지 많이 까고 나니까 시즌이 또 새롭게 또 시작되는 것 같고. 아, 우리 경쟁전 고생한 거 보상받은 느낌이야. 그렇지, 휴파이크. 나의 꿀귀요미. 역시 나의 최애 휴파이크. 아우, 궁극진화까지 해가지고 예, 하이퍼차지까지 획득을 했잖아. 요번 시즌 경쟁전도 잘 부탁해. 또 우리 또 휴파이크로 쭉쭉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의 최애잖아요. 브로패스도 뭐 새롭게 나왔고. 휴파이크 버릴게요. 오늘 저의 새로운 최애 브롤러가 생겼어요. 멜로디 짱! 야, 때마침 오늘 멜로디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 바로 딜러. 핫! 야, 신화 브롤러네요? 어쌔신 타입이고요. 야하하! 야, 넌 너무 예쁜 거 아니니? 아,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멜로디 이쁘죠? 인정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거의 뭐 최애 아이가 아니라 최애 브롤러. 어우, 스킨까지 바로 오세요. 히야. 자, 컨셉을 제가 아예 모르거든요. 이거 진짜 완전 처음 써보는 거라. 오, 짤짤. 역해 브롤러는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사거리가 기네. 공격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맞추니까 겉에 무슨 음표 같은 게 세 개가 생기네. 이게 또 설명을 보니까 스타파크 노래방의 트리오 이 3인방의 그 첫 번째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K-POP 아이돌 컨셉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국말도 나온다고 그러던데. 미쳤어? 멜로디언스 탈떡 안 돼. 와우, 찢었다. 와, 찢었다 진짜. 아, 이 음표도 데미지를 주네. 잠깐만, 그러면 이거 근접과 원거리 공격이 두 개 동시에 가능한 사기 브롤러 아니야? 그 다음에 궁극기는 뭔데요 이거? 어? 어? 뭐야? 아, 돌진기구나. 총 세 번을 쓸 수 있네요. 이거 그러면은 싹 치고 싹 치고 덮쪽에서 탁탁탁 친 다음에 한 번 더 도망가면서 딱딱딱 치고. 아이돌답게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가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거 나 같은 똥손이 감당 가능하냐? 일단은 그러면은 가볍게 업그레이드 렛츠 고. 저의 최애 브롤러이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9렙까지는 찍어줍시다. 어, 뭐야, 아, 10렙까지 찍었네? 아니 괜찮아. 어차피 나의 이제 또 새로운 최애잖아. 퍼펙트 피치 가젯이 뭐야 이거? 어, 음표 이동 속도 늘어나고요. 이거는 보호막. 음표가 빨리 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써보자. 어, 이것도 이동 속도 8% 증가시키는 거네요. 일단은 해볼게요. 약간 쇼다운이랑 비슷한 건가? 자, 음표랑 같이 착착 치면서 상자를 깨주고요. 이거 봐. 오. 자, 음표 늘려서 마구마구 때려줘. 마구마구 때려줘. 오, 요런 느낌. 자, 돌진기로 갑니다. 한 대 쳐주고. 자, 돌진기로 살아라락.
돌진기로 사라라락 피해주고. 와! 우리 멜로디 짱! 아주 스타일리시해요. 어, 얘 저건가 보구나. 자, 피해주면서 때려주고. 야, 근데 이거 가듯이 피해. 아! 경쟁전에서 쓸 수 있나 이거? 야, 이거 좀 어려운데. 음표 거리를 좀 잘 계산해야 될 것 같아. 피해주고. 와, 드롭핑 먹어줘요. 하는 건가? 멜로디가 이런 것도 잘 잡지. 아우, 좋아. 탈출하래. 아, 이거 설마 배틀로얄이야? 어, 몇 개 모아지 탈출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자, 쳐주고. 쳐주면서 착착착착 빠르게 돌려서 마무리. 오예, 탈출! 잠깐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규 시즌이 열렸다고. 모드가 뭐 여러 개 생겼네요. 아, 나 다시 똥론즈야? 아, 론즈라니. 내가 골드 어떻게 가는 건데. 다시 태초 마을이라뇨. 렛츠 고! 잠깐만, 이거 봇인데? 아니, 경쟁전도 봇이 있어요? 자, 일단 음표 채워주고요. 자, 앞으로 던진 다음에 빠르게 저기 돌리면서 자, 돌진. 아, 야,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렇지, 콜트야. 그냥 원거리 공격 너무 약해요, 얘가. 골. 가보자고. 이번 진짜 가보자고. 궁극기 하면서 싸라라라락, 쓰라락, 싹싹싹싹싹. 안돼. 오케이, 나한테 주세요. 던져주세요. 딱. 음표. 아, 오늘 브롤볼이 좀 많이 나온다, 어째? 이거 괜찮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견제 좀 해주다가, 궁극기 차면은, 밑 던져두고. 어? 딱. 자, 음표로 돌려. 마구 돌려. 돌려. 오, 야, 나 방금 되게 화려했어. 뭔가 쓸데없이 화려한 느낌이었어. 가대소로 마구 돌리면서 쳐버리기. 던져놓고. 오호호! 야, 방금 난 굉장히 멋있던 것 같은데? 쑥 해가지고 거의 뭐 손흥민급 그 돌파. 자, 가지 한번 써주고 착착착착 긁어. 자, 빨리 먹어. 니가 먹고 와. 쏵. 야, 이거 멋있는데, 나? 아, 살짝 감이 올 것 같아. 아니, 멜로디찡. 너가 또 노래방 고수래매. 아, 내가 또 한 노래 하는데. 어, 우리 듀엣 한번 가볼까? Love is an open door! 아, 미안합니다. 멜로디 씨. 못 들은 걸로 해줘. 자, 다음은 그러면은, 세이프 멜로디. 또 롤볼이야? 아, 왜 브롤볼만 나와? 아, 모티스. 이런 애들 또 카운터 치기 딱일 것 같아요. 근접하는 애들. 멜로디언스, 마구마구 긁어주세요. 샤, 긁어주고, 맞춰주고, 긁어주고. 오, 예스. 짜짜짜짜. 오케이. 은표롱 가볍게 잡아주고, 자, 돌아가면서 돌진해주고. 돌파! 슛! 어, 다 왔는데. 아, 오케이! 야, 방금 내가 다 만들었다. 아, 모티스 어리둥절하는 거 너무 웃기네. 자, 던져두고, 미리, 샵. 돌진해서, 찹찹찹찹, 비벼주고. 좋아요. 나한테 던져줘, 나한테. 그렇지! 야, 이거 돌진기 때문에 브롤볼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자, 다음에 뭡니까, 뭐예요? 어, 노가, 어, 어, 잠깐만, 이거, 우리 슈파이크 꺼내야겠는데? 아, 슈파이크 버린다고 해놓고. 아이, 나 또 우리 슈파이크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아, 난 절대 잊고 있지 않았어, 너. 아, 누가 뭐라 해도 사실 진짜 최애는 너지. 우리 잘해보자. 자, 슈파이크가 좀 삐졌나? 어, 이게 좀 뭔가 잘 안 긁히는데요? 커브볼이? 자, 여기서 커브볼로 싹 긁을게요. 긁어버려. 그렇지. 정말 걸 대비해서 이거 깔아주고 슈. 잠깐만, 근데 이거 우리 슈파이크가 활약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쓱싹 커버볼그로 긁어. 아 해파차지 한번 써야 되었는데. 궁극기 미리 깔아두고 방어방 한번 해주고. 그렇지! 요 바이크! 뭐 방어방 뭔데? 한번만 한번 맞추면은 하이퍼차지해서 바로 궁극기 던진다. 오케이 하이퍼차지! 쓱! 나이스! 아 역시 든든한 국밥 그 자체. 언제 써도 우리 너무나 듬직한 유파이크 스타플레이어까지 바로 차지해버리잖아요. 오케이! 브론즈 달성! 오 경쟁점 랭크업 보상까지 팀까지 먹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보자. 일단 저의 새로운 최애 슈로디까지 탄생 완료. 브론즈 셀버 골드로 넘어서 다이아 계속 가보자고!